들어갑니다. 이게 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라가스 보고 잭스 고르는 게 저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세 번 했습니다. 승률은 1승 2패인데 그만큼 큰 이 잭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빈입니다. 아. 기왕이면 굉장히 좀 세게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일단 다전제 1세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뱀피크도만 놓고 보면 젠지가 너무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좀 무난하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웠습니다. 라인 밀면서 어느 정도 이득 볼 거, 이득 보면서 집 가는 타이밍도 정말 환상적으로 잡고 바터 바위의 장점을 이용해서 바위를 해보는데요. 기르는데 페이트를 페이트가 버텨요. 버티고 버텨요. 페이트가 버텼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포탑 끼고 오래 살긴 했는데 잡긴 했는데 아 그 이국의 연결이 좀 아쉽군요. 정글러가 위아래로 교차된 상황에서 이뤄진 다이브였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나름 잘 받아치나 싶었는데 갈가먹기로 괴롭히는 거고 아래쪽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리드라 먼저 노리면서 체력 관리. 근데 아래쪽 올라오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역으로 달려들 수 있나요? 정글러 아니요. 마오카이 정글러는 마오카이 점을 얻거든요. 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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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야 돼요. 잠깐만 또 있습니다. 다음 스킬 그렇죠. 잡고 나와서 빠져나가고 이 다음에 다시 빙통해주고 자 위쪽으로 올라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가오 선수 체력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엘크온 붙어있습니다. 어우 빡빡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노렸어요. 자 미드 지역에서 올라와서도 결국 슛을 끌어주면서 1대1 맞춰주고 있는 젠지입니다. 아 이게 은근히 문제가 근데 그라가스가 결국 쫓겨나는 상황이라 예. 피비 저게 또 손해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잭스가 생각보다 되게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라서 아래쪽에서 그만큼 젠지가 중요해요. 이거 약간 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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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요. 빠져나가요. 피너시! 아 여기서 그 피는군요. 이거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큰제리를 잡으면서 바텀에 뜯을 수 있으면 아 네! 훨씬 이득인데 어떻게 하나요? 바라봤습니다. 일단 피너시 다가옵니다. 6렙의 상황!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연계하면 연계를 해주면서 빨아들여옵니다! 그리고 살고 그렇습니다. 이걸 먹었습니다. 바텀지역 이게 더 커요. 저 바텀 잡은 게 예. 차라리 양보하면서 뭐 탑에 저렇게 조금 이득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포탑에 쓰나요? 네 지금 타면서 네, 조합 힘이 좋아서 싸울만 하거든요. 대대를 가서 왔고 일단 스틸가 오면서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도라리! 도라리 들어왔죠? 맞죠? 파고들고 그라이드로 파고듭니다! 빌라인! 파고들어서 이게 데미지 연계가 피러시! 피러시! 빠져나오긴 했거든요. 데미지 연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서 네, 좀 빠져야 돼요, 젠지 지금. 아, 그래도 초비까지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일단 도란도 나오는데 도란도 엘크에게 포인트 당했고요. 제 생각에는 싸울 거였으면 좀 더 진작에 포지션을 잡았어야 된 것 같아요. 들어가면 또 난리 나긴 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진짜 잘 덮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아 들어도 돼요. 좋은데 일단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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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을 밀어냈습니다. 도란이 버티기는 좀 어려워. 전멸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싸울 거였으면 젠지가 샌드위치 각을 날카롭게 봐야 되는데 누구는 쪼이고 누구는 미드 밀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거리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 네. 아래쪽에 있었고 아 전령을 한 번은 리셋시켰습니다만 글쎄요 이 구도가 언제까지 연결이 될지 도란은 아직 10여초 안 남아있고요. 일단 최대한 시간 끌어보면서 도란 순간이동 위해서 한타 싸우고 싶은 것 같거든요. 뒤로 지금. 돌긴 도는데 근데 이게 꺼둘 수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비가 한번 꺼둔다 이렇게 깊었거든요. 소비가의 거리가 전멸! 아니 지금 전멸! 위험해 위험해 달려들어! 그리고 들어갔어! 그런데! 역사라집니다! 난리 날 수도 있어가지고 피너도 잡힐 것 같은데 한번 저리죠! 피너 뒤로! 피너 뒤로! 딜라이트도 위험한데? 딜라이트! 아니 이게 젠지가요? 왜 이렇게 5대5를 잘, 그니까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까지 5대5를. 네, 근데 이미 벌어둘 대로 다 벌어둬서. 야구를 한번 당겨보네요. 그래도 포탑 끼고. 잘 키웠네요. 끌고 와서. 잘 때려보네요. 좋은데요? 도란이 잘 해냅니다! 한 대만 더. 도란이?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모자라나요? 아, 이게 뭔가 안 풀리는데요? 실제로 그라가스가 좀 많이 말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죽을 게 안 죽고 막. 저런 현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대로 돈 차이가 심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네. 단지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불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젠지가 제 생각에 젠지가 좀 패배할 때나 아쉬울 때를 보면은 너무 욕심이 많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라인 관리도 다 해놓고 오브젝트 싸움도 다 하고 싶고 뭐 이거 밀고 싶고 싸움도 하고 싶고 이게 저 토미가 끝났어요.
대성령을 견뎌낼 때 대답 써봤는데요. 마오궁이 너무 예술이라서 마오궁 위치가 너무 예술이에요 지금. 뒤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장난이 아닌데요. 나머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피로 쏘면 피로 쏘면 피로 쏘물립니다. 위치를 잡아놓고 본인들이 그리고 돌진 조합 형태예요 젠지가. 조합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할 거를 다 하고 나서 네 할 거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때 늦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누가 봐도 젠지가 급해서 젠지가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 뒤쪽 상류 젠스가 옵니다. 마오궁에다가 그리고 왼쪽 젠스! 젠스를 빈을 잡아야 되는데 서로 교환이라도 해야 돼요. 일단 빈을 잡았고 교환해야 돼요. 토비가 최대한 시간 끌고 그렇죠. 토비는 잡혔고 이거는 일단 나쁘지 않아요. 아 예! 왜냐면 그만큼 그 잭스의 임팩트가 상당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잭스는 뒤로 와가지고 살아가고 초비만 잡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니까 저항은 되거든요. 가거든요. 네, 크게 갑니다. 싸우면서. 일단 그라가스는 눈치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치는 것인가. 6000대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라가스도 급하니까 와야죠. 상대가 좀 진심을 담아서 때리니까. 그리고 돌아나면 빨아 그렸는데. 네. 또 빠져나가면서 옆쪽을 페이지가 봅니다. 그라가스는 그래도 유지력은 좀 있습니다. 챔피언 상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아래 아래 이거 빈 야가오. 일단 달립니다. 일단 비부터 먼저 좀 피해 바로 시계. 근데 일단 바로를 먹었어요. 아 이게 위쪽을 동시에 타격. 아 이게 쫓기기 시작하면 좀 답이 없는데요. 아 일단 초비를 뒤로 초비를 뒤로 나머지로 나머지로 뒤로 그리고 정은이 서로 뒤쪽 페이지 일단은 빠져야 돼. 페이지는 잘 들리거든요. 아 제리가 아웃에 파이팅 파이팅. 에이크가 한번 파이팅. 아 그다음에 에이크 이러면 엇박자로 들어오는데 상대 딜러 라인이 너무 센데요. 이러면 그리고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죠. 안돼요 이거. 이거 그대로 끝나는 각인데요. 이거 너무 안 좋죠. 죄 있어가지고 아 피해지가 이번 전투를 얻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와 이거 잘하는데요? 아니 빛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이거 아 이번 1세트가 사실 이렇게 초도에서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거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이거 오늘 네. 상대적으로 좀 강한 파이팅을 우리가 바라고 있었는데 BLG 1세트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빛을 하고 있긴 한데 아, 많이 네. 남았어요 시간이.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날 네. 것으로 보이는군요. 결국 딜라이트는 생존해 있습니다만 1세트의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치즈! 네, 젠지와 BLG의 1세트. BLG가 30분도 채 되기 전에 1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경기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해체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뱀픽 단계가 끝났을 때는 젠지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돌진 조합을 만들어놨었고 특히나 뭐 정글 쪽에서 바위를 가져온 것도 포인트였고요. 그라가스를 가져오면서 상대 탑이 뭐가 나오든 뚫리지 않겠다라는 든든한 방패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BLG 조합에게 우리가 뭔가 더 가진 무기가 많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BLG의 이제 승리 조건 중에 하나는 제리가 잘 커야 한다였는데 라인전도 굉장히 잘 풀었는데 마오카이의 이제 다이브까지 이어지면서 제리의 성장을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젠지가 원하는 구도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는 게임 양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경기 두 번째 용을 두고 조금 이른 한타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젠지의 구도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젠지의 조합은 바이와 라칸, 그라가스, 리산드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물어야만 하는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한타가 어찌 되었든 지금 젠지가 시작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요. 리산드라가 지금 웨이브 관리를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왔어요. 그렇죠. 그 늦게 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마오카이와 탈리아가 바이의 진입 타이밍을 끊어주면서 제대로 된 이니시 타이밍을 만들지 못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젠지의 조합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네. 상대방이 드래곤을 치고 빠질 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기 싫어서 억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상대방은 얘네가 분명히 이쪽에서 들어오는 턴이 2턴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물리지 않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가 끝났던 바로난타도 함께 봐야 할 텐데요. 선수들끼리 좀 콜이 안 맞아서였을까요? 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처음엔 바텀을 이제 두 명이서 공략을 하니까 당연하게도 BLG는 바론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리산드라 따로 타고 그라가스가 늦게 오면서 그라가스는 이제 순간이동 탈 곳을 이제 바론 둥지 안쪽으로 잡거든요. 에이. 근데 이 선택이 좀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각변동을 통해서 한번 스킬을 던져볼 수 있었고 체력을 빼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라가스가 대치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내가 술통을 어디다 던질 거야 압박을 넣는 액션을 취했어야 됐는데
좀 뒤쪽으로 많이 물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생각 때문에 BLG가 발언을 좀 손쉽게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리산드라가 이제 봉인 풀린 주문서로 스틸을 노려봤지만 그것도 성공스럽지 못했고 결국에 이제 4대5 한타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인 구도가 되다 보니까 네. BLG가 쭉 쉽게 밀고 나가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저희가 패배했지만 너무나도 젠지답지 못한 경기로 패배하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세트에는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세트 경기 결과 데이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는 특히나 이 그래프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5분 전 단계에 마오카이가 다이브를 해가지고 바텀의 차이를 벌려놓았잖아요. 그게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BLG가 라인 스왑이나 이런 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져갔고 그리고 젠지가 자신들이 원하는 한타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만큼 2세트엔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POG. 네, POG 확인해보겠습니다. 슌 선수가 1세트 POG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다이브란 생각이 들어요. 본인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상대 원딜을 잡으면 거기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는 정확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오카이가 계속 뭐 궁극기 먼저 쓰고 전멸 속박하고 이러니까 항상 전투 구도가 뒤로 밀리는 그림만 나오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 선픽 마오카이를 정말 이 맞아줄 사람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좀 도망치기 바빴죠? 저는 또 브라운 때문에라도 오른이 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그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뱀픽이 완성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오른이 뭐 뿌가 다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나파에 불 때 그리고 브라움도 그 오른 나파 때문에 같이 또 방패 뭐 하루 종일 안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완전 하드 카운터까지는 아닌데 근데 뭐가 됐든 기분 나쁜 건 맞고요. 예. 그리고 그 웬도 예상됐는데 나온 것도 기분 나빠요 사실. 뭐 뱀픽이 한쪽이 완전 망하고 한쪽이 완전 대박 이런 게 아닌 이상이야 충분히 게임 내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젠지가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건 결국 그냥 좀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측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비너세크 그 우공이 또 좋은 장을 때려서 뛰어들었어요. 한번 때려봤으면 탈출 뒤로 한번 물러나게 합니다. 에이클 좀 더 칩니다. 치는데 그렇죠. 일단 딜교환은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본이 나름 막았다고 막아줬어도 현태택 쏘들었죠. 와 거의 뭐 완벽하게 때려넣었는데요? 기분 좋은 찰싹거림이 들렸죠? 네, 그것만 잘 흘려주면 초비가 일부러 약간 아래쪽으로 무빙을 했었기 때문에 예! 포탑쇼! 매우... 포탑쇼! 포탑쇼! 근데 이게 포탑쇼! 드리블을 좀 과하게 하려다가 잡힌 느낌은 있고 파토죠! 그래도 여기는 뭐 어쨌든 바위가 미대 보였으니까 예! 라인 손실도 엄청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딜라이트 선수가 진짜 탐캐치 정말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바텀 끝! 자, 바텀은 아주 기분 좋게 어쨌든 뭔가 그랬습니다. 아, 미드 쪽에 아쉬운 드림이 있습니다만. 자, 탑은요? 예. 이거는 네, 상성상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아, 물론. 네. 그냥 때려버리네요. 이렇게까지만 아니면 네. 때려버리네요. 때려버리면 다! 아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그게 문제를 언급하신 것처럼 도란과 초비 쪽에 모두 이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 그분에 대한 수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고로 야가로 뒤로만 밉니다. 원래 갈가먹기용으로 많이 쓰고요. 근데 많이 갈가먹고! 빈혈을 기반해서 마성적인 네. 달려듭니다! 있으면 젠지! 야가로 뒤져가죠! 브라움 전면 빠진 상태에 저거 오늘! 쫓아가자! 잡아냅니다! 지금 바텀이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딜라이트가 한 번씩 막 들어가면서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너무 좋고요. 잡으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게 턴만 이상하게 안 쓰여지면 잡을 때 대박이에요. 그렇죠. 잡기만 하면서 쫓아가면서 이러면 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공의 힘으로 이렇게 추가 씁니다. 한번 제동 걸어줄 필요가 있긴 했거든요. 갖다 쓰는 것도 지금 좋아요. 오른이 한번 탑을 밀어둔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데. 저기까지만 내려와도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이게 예. 중장거리 궁극기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억지로 푸는 전령이라서 그리고 계속 한 번씩 그냥 적극적으로 팀워 써주면서 예. 해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뤄내서 팀워에 완전 매혹됐어요. 같은 덩치라고 예. 바위의 움직임을 한 번 더 억제한 거거든요. 초비가 상황이나 좀
큰 한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빨아 드립니다. 이공을 한번 흡수한 그렇죠. 공 조금 뺐어요. 그러면서 역으로 자 밀가네스 반대 공을 도는데 공 살렸고요. 그래도 또 한번 떼웁니다. 잡을 거 잡고 그웬 그다음에 정면 픽벅도 그웬이 그웬이 스트라이크 타이밍 한번 볼 수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 픽벅이 왔죠. 조금 더 아 하지만 어쨌든 일방적인 교환 성공은 BAG였지만 젠지가 거기에 터진 게 아니에요. 빨리 온 거예요. 내려옵니다. 네, 어설프게 올 바에는 빨리 와서 다리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잘못 빨리면 좀 안 좋거든요. 침착하게 조금 주더라도 한타를 그렇죠. 좀 하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게 있어요. 결국에 뭐가 됐든 간에 선분은 못 하잖아요. 브라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오른이 이제 약간 이제 훗부각을 봐야 돼가지고 눈치 보다가 그래서 그 방패를 언제 드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뭐 드래곤은 내줬으면 두 개 이미 먹었고 박치기를 한 번 더 힘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미들챔 기력병 빠져나옵니다. 자 탑 쪽으로 돌아나가고 있는 슈윈이고 일단 초비의 위치를 네, 잘 봐야 되는데요.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 뒤로 이동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바위가 주먹을 쓸 데가 없어서 그렇지 계속 달고 닦고 있긴 했거든요. 초비를 끌어줬고요. 정리해보면 저는 그냥 BAG가 용 타이밍 때 과감하게 그냥 그에 빨리 붙어가지고 빨리 시야 잡고 빨리 버스트 했던 게 진짜 좋은 판단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그게 좀 지금 당장은 좀 기분 나쁠 것 같긴 하거든요. 뭐라는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도 젠지가 나쁜 건 아닌데 예. 드래곤 3스택 때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이득을 더 얻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테니까요. 없고요, 일단 티버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드래곤이 긴 게 아니니까요. 자, 거의 왔어요. 왔을 때 이제 슬슬 싸움 준비하면 좋고요. 상대 야가유식 상대 덮치는 플레이 의식 잘해야 돼요. 자, 천천히 두드려주고 있는 BLG입니다. 드래곤을 일단 아리의 벤시는 잘 빼놓은 그렇죠. 상태기는 한데 아리 포지션, 그웬 포지션 이런 그러니까 거 신경 좀 써야 돼. 용도 타격 듭니다. 나는데 그도 초비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드래곤 체력을 많이 깎긴 했습니다. 젠지 야가 좀 잡았어. 잡았어요. 쫓아냈어요. 저는 뒤에 엘크까지 갈 텐데요. 스크롬 지금 진영을 진짜 잘 잡았어. 엘크 그렸죠. 밀고 들어가면 엘크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딜라이트 2가 진입. 딜라시 잡혀버립니다.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용까지 먹고 추가 득점까지 자, 그러면 그럼 온도 제거 용도 네. 제거를 해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아래로 부를 수 있나요? 네 길교환 정도 걸어두긴 했는데 오공이 걸려요. 일단 그래도 탐켓이 먹기 있고요. 그리고 피너치 잠깐만요. 근데 그 이후에 전투가 되나요? 진영도 잡고 페이지가 더 막아줘야 되는데 피니 왔는데 일단 비니 갈라버리면 난리 났는데요. 딜라인까지 사 이러면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전투인데요. 젠지 생각은 제 생각이랑 뭔가 잽을 날려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브라움 상대로는 잽 날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이가 다시 좀 많이 벌어지게 돼서 역으로 불편한 상황까지 일단 그 외에도 성장을 했고 예, 이번 용이 젠지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됐죠. 이제 다시 네, 4용인데 상대가 바로 버프 달고 일단 오늘 쳐보는데 방패는 일단 썼어요. 빠져나가는 데는 근데 오늘 그 와요. 그 외로는 거 생각해야 돼요. 1열로 있을 때 1열로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괴물이거든요. 포비 노리면서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 핀 들어왔는데 핀 들어왔는데 위에 아래 핑퐁주 위아래 핑퐁주 아래 도란이 지금 그웬 도란이 워낙 세서 피커도 녹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웬 아이템이 말이 안 돼서요. 아까 또 급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뒤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위아래 서로 조냐 쓰고 막 이것저것 쓰면서 핑퐁을 하긴 했는데 압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용쪽 시야를 뺏기면 자 옆으로 올라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빨아들이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빨아들일 수 있나요? 일단 슈노 뒤로 피도 뒤로 이쯤 되면 오브젝트 타이밍은 다 빠르기 때문에 자 나왕무와 이게 소비를 달려듭니다. 그래도 슈는 조금 빨려들었어요. 슌도 약간 빨려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그 다음은요 방패로 막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리 두면서 근데 이게 군교환 이렇게 되고 나면 좀 이게 불속다 3을 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군교환이 좀 적절히 되긴 됐거든요. 반우진이 좀 데미지가 많이 되는데 이 맞죠? 근데 브라움이라서 일단은 좀 브라운이 방패! 이게 바위가 밀어서 도비요! 도비가 위험한데! 이러면 한 명씩 마력 쓰러지면 또 신난다! 이러면! 일단은 빠져야 돼요. 일단은 지금 체력 관리도 안 되고요. 이게 근데 빠진... 이렇게 되면 그 드래곤도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 발언도 문제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데 혹시 피넛이 뭐
가나 싶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위험하네요. 뭐 저쪽을 가고 싶어도 이거는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젠지는 사실 한번 꽉 여기. 붙었을 때 재미를 봐야 되는 여기. 조합이라서 네, 네. 일단 상황을 더 보죠.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어떤가요? 일단 딜레이 그러니까 또 왔어요.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해서 소비 없는데 소비 없는데 외는 근데 안 가립니다. 네. 일단 돌아요. 이거 갈려요. 봉합됩니다. 이제는 좀 가위질이 그냥 쇳덩이도 다 자릅니다. 아 그리고 일단 뒤쪽에 비는 또 나와 있는데 네. 글쎄 붙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궁극기가 없어서 이게 어중간하게 막으려면 다 터질 수 있거든요. 소비는 왔는데요. 소비는 왔는데 그래도 주면은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스테이각이라도 아니면 일단 페이지 딜각을 만들어야 그래도 일단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 좋아요. 균열을 뺐어요. 네 드리블하면서 최대한 드리블. 바로 늦게 먹게 일단 자 천천히 천천히 올라왔는데 초비 스킬 야가오 들었어. 야가오 야가오가 빠지네요. 먹어도 딱 돼서 티버가 주둥이 빨리 들어왔죠. 소천사 이다음에 잘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비에이드 잡았어요. 비에이드 체력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비에이드가 페이스가 체력 관리도 뒤에 뒤에 묶었죠. 데크한테 딜각을 안 잡고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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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났다. 아 그런데 이 단계가 모자라요. 이게 모자라요. 신났다가 이게 모자랍니다. 신나버렸어요. 코드라키네. 하나도 안 신난다. 우린 안 신나. 이게 모자랍니다! 카트라 시간을 좀 끌기도 좀 불편하고요, 젠지 입장에서. 그리고 옆구리에 파고드는 그 웬. 오른도 녹아요, 잘못하면. 네, 뭐 다 조심해야 돼요. 의식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도 이젠 예전에 그 탱커가 아닙니다. 그리고 티버! 녹여보자! 아, 이게 옆에 핀 있어요! 아, 이게. 아! 물론 이것저것 좀 교환이긴 한데. 아직 반응진이 남아있고 양어로 봤는데 아, 뒤에 있는 빈도 너무 거슬려요. 용용용용용용용용 막혔대요. 이게 막혔고 그리고 방패로 막힙니다. 대전의 실은 앞에서 그래도 앞에 물론 먹고 빈이 있어요. 빈이 오는데 조문지역 빈역을 안 돼요. 인격을 안 됩니다. 갈라버려요. 이 지역은 안 되거든요. 빈이 갈라버리고 그걸 에이크가 구덕구덕 먹습니다. 아니 가위가 아니라 정피도 2개를 들고 있는 저거 준비. 강기예요. 강기 저거 그냥 가위 아닙니다. 아 지역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영혼의 소유자는 BLG가 됐고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BLG 왜 이렇게 세요?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셉니다. 이거 완전 비상인데요 페페는. 아 결국은 이렇게 해서 2세트도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네, 젠지가 치열한 접전 끝에 2세트까지 연달아 내주게 되는 아픈 결과를 또 만들어냈는데요. 2세트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젠지의 멋진 플레이도 많이 빛이 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확실히 APL팀 상대로 한번 허점을 보이면은 우리가 크게 당할 수 있다. 그 전투 구도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SI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징크스가 항상 있는 쪽이 후반 갔을 때 캐리력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항상 이 너무 위협적인 챔피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펠이든 징크스든 뭔가 둘 중 하나를 밴하고 시작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떤 프로팀도 그런 선택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구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뱀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젠지가 2세트 막픽으로 고른 픽이 오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픽이 상대방의 브라움을 보고 나온 픽이라서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을 보고도 브라움을 뽑는 선택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상대방의 궁극기를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브라움이 오른에게 제대로 뭐 대처했거나 그런 장면은 아주 크게 작용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탐켄치와 오른이 상대방의 한타를 어떤 식으로 받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했었던 양팀 간의 조합이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뭐 젠지도 이제 뭐 상대에게 뭐 강한 픽 많이 주긴 했지만 우리도 50N이 있다. 이걸로 이니시 열면 된다. 이런 그림이었는데 아 정말 이 그웬의 성장을 일단 막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브라움이 후반 한타 때 너무나도 강한 캐리력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네 번째 용이 나오기 전에 N1궁이 빠지면서 저희가 마음을 좀 졸였었는데 이 궁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오면서 또 3용을 젠지가 무사히 완성을 시켰었습니다. 이게 애니가 쿨감신과 리안데리 그리고 조냐가 있다 보니까 스킬 감소가 꽤나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젠지가 드래곤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면서 애니 궁 타이밍을 깔끔하게 기다렸던 게 가장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가 궁 차자마자 전멸로 이니시를 아주 예쁘게 여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지금. 에. 그리고 오른 궁도 이제 브라운에게 막히지 않으면서 쭉 밀고 나가는 그림이 됐어요.
그리고 아리 입장에서도 옆에 있다가 이제 강타를 맞다 보니까 벤시가 벗겨져 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깔끔하게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젠지가 압승을 거둔 장면이었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는 네. 그림이 참 예뻤는데 그쵸. 말이죠. 그래서 이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타를 이렇게까지나 대승을 했었는데 왜 네. 바론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전투 장면 때 상대방을 추격하는 모습일 때 징크스를 잡기 위해서 강타를 썼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정글이 살아있어서 바론을 가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좀 대치 끝에 이렇게 젠지가 힘들게 3룡을 완성하긴 했는데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젠지가 미드에서 먼저 액션을 취했지만 막혔어요. 네. 이 장면도 사실 젠지 입장에서 그냥 상대에게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들려고 잽을 날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잽을 날리다가 상대에게 그냥 다리를 잡혀버립니다. 그렇죠. 이때 상대방의 온 선수의 불안함이 너무 잘한 게 뭐였냐면요. 들어오는 오공에게 큐스킬 맞춰놓고요. 네. 이후 전투 상황에서 아펠리오스한테 저렇게 스택을 발라놓다 보니까 와. 젠지 입장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브라움한테 Q 한 대 맞으면 사실상 그게 킬로 이어지는 어마무시한 스킬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젠지의 선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라움이 굉장히 경기 내내 여기저기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던 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세트는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2세트 경기 결과를 데이터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젠지가 유리한 순간도 분명 있었는데요. 저 용 4개가 바다용인 게 정말 아쉽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딜량 속에서 상대 원딜과 탑이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네. 이기는 한타에서 BLG가 좀 더 누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서포터가 있죠. 네. 브라움의 역할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브라움 때문에 결국에 아펠리오스가 메이킹을 만들고 싶다가도 결국 그 주춤하게 되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뇌진탕 한번 당하면 이제 킬로 이어지니까 이 모든 챔피언이 다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드래곤도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브라움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왔는데 과연 POG는 네, 온 선수입니다. 네. 분명히 중간에 방패를 잘못 들면서 실수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네. 솔직히 여기서 포인트 땄던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와 그냥 주요 딜러한테 뇌진탕 먹이고 가고 또 여기서도 그냥 정말 오래 버티거든요. 네. 그냥 철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본인이 이제 Q스킬로 타겟을 지정해 주는 게 너무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BLG 입장에선 역습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도 저 브라운만 없었으면 아펠리오스가 쭉 뚫고 갈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에 따라가다가 그냥 징크스 신난다 터지고 아펠리오스 사거리도 농락당하고 아... 저 킨드레드란 픽이 현 메타에서 이론상 보면은 저는 꽤 괜찮은 픽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킨드레드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기복이 큰 챔프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잘만큼은 저것만큼 또 좋은 챔프가 없어요. 딜도 딜 다 넣어주고 핑통도 해주고 그런 점에서 젠지가 저는 밸류나 조합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게다가 막 이렇게 영역만 잡아 놓으면 또 그 이후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러고 이게, 나서 이제 뭐 나가냐 네. 안 나가냐. 아 근데 이게 렌즈 한 번에 아. 와드가 두 개 지어진 거는 좀 뼈 아픕니다. 그렇죠. 막타를 잘 치고 있는 상황이라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매우 기스나갑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예, 초비 위치. 조심해야겠죠. 먼저 다가왔습니다. 토토하로 그 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걸리는 그냥. 네, 그 좁은 지역에서의 정확한 에이크 선수의 궁극기가 더불어서 장면이 나왔고 들어가서인데 빈 일단 좀 받아치는 그림은 있는데 빈을 잡을 수 있어요! 툭 먹고 빠져주는 아 잘 빠졌습니다! 좋아요 자 피너시리에서 결과적으로는 킨드레드로 킬든 얻어냈던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탑에서는 분명히 사이온이 아래쪽 영향력을 행사했다 야옹 깊어요! 야옹 깊어요! 킨드가 지금 성장 잘 되고 있거든요 훈련 제출 스위치로 이동 네. 킨드가 확실히 지금 템포가 괜찮아요 이런 아직 전령도 네.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템포 올릴 생각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템포를 우리가 굉장히 좀 바랐었는데 지금은 그 템포를 만으로 내고 있는 현재 젠지미랑 팀이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라인 사업과 함께 전령 풀어주는 전략도 정말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네 이것도 마무리하기는 어렵죠. 어? 네. 아 이거 잠재수 한번. 오히려 좀 예, 공격각도 네, 나오죠. 다이브각까지 나와요. 네. 자 잘 땡겨준 셈이 됐어요. 지금 사이온이 아직 궁이 없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깡통이거든요.
그리고 오른대 징크스는 오른이 워낙에 잘 컸기 때문에 맞아요. 1대1도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야거의 위치까지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뒤에서 올라오는 상대편의 병력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비 오 대배우 네, 좋은 루밍으로 받아내고 자 매우 한번 흡수를 냈고 자 자리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위계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있는 현재 젠지고요. 일단 다리 잡고 들어오는 거 받아내게 그림을 만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사이언 먼저 치고 암다이브부터 끌어줘. 훅킥 때려주는 거 좋아. 아 이거 끌려가겠다. 아 개썬! 아니 뒤뜨려야 되나! 아니 이게 그래도, 아, 그래도 슛 잡았어요 슛 잡았어요 페이즈 페이즈가 뒤를 찾아 일단 초비가 위험한데요? 아 일단 초비 잡혔고 엘크도 뒤를 하거든요 이러면 그럼 안 되는 데가 있어 추가 난리도 알아요 최대한 포탑으로 퇴각하라 안 오겠어 퇴각하라 퇴각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또 터져요 또 더블킬 아니 이게 아니 하필 하필 부원방에서 밥만 쏙 빼가요 이 킨드레드만 아니면 되는데 그래도 양아오는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양아오는 내꺼 내야 돼요. 안 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게임 될 수 있거든요. 조초하러 계속 가야 된다고 양해한 시초가 있지. 하지만 뭐 지나간 일인 거고 아직 게임이 완전 가거나 이런 건 오른이에요. 오른입니다. 오른은 그래도 단단해요. 양아와 피노시 대치를 하는데 그래도 세요. 킨드레더가 나름 뭐 피하면서 좀 때리면 피하면서만 때리면 이게 카이팅 자체 누가 와요? 근데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직전! 아니, 폭탄도 날아오고 몸도 날아오고 뭐 트럭도 오고 지금 너무 센데요 이게 이러면서 킬이 돌아옵니다. 아니 이게 결국 상대가 위쪽에 힘을 줬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래쪽에 한번 카정을 들어가 봤던 건데 딜라이트 뿌로 커버를 일단 대전자에 쓰는데 에이크를 치거든요. 에이크도 교환은 해야 돼요. 근데 야가오 궁기가 에이크가 세거든요 좀 에이크가 얻어만 만드거든요. 많이 센데요? 커버 아 순간이 너무 슬슬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이 파트 전달합니다. 여러가지 수 있어요. 위치 잘 봐야죠. 그래도 그리고 아래를 먼저 씁니다. 아 사드 다시 나왔고 쫓아가면서 좀 더 때립니까? 피하고 일단 운까지 네, 일단 기분 좋게 때려놓긴 했어요. 네. 뭐 연결되는 있는... 네, 오브젝트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죠. 일단 기분은 좋았다. 뭐 기세를 살리는 네. 데는 그렇죠. 그리고 라인을 날아가면... 밀어내면서 드래곤 전에 네. 탑을 일단 깨두면은 지금 칼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랜턴 앞에 피노 왔어요. 눈을 먼저 노리면서 아 그때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야죠. 저 들어가야죠. 양양시청 근데 이게 BLG의 다음도 봐야 돼요. 엘크와 위치가 좀 무서운데요. 아 이거 엘크 엘크가 치거든요. 엘크가 안 때려요. 엘크가 또 땡기면 아니 엘크가 그가 이렇게! ACK 비상! 쿼드라 킬러! ACK의 두 개의 탑 중 하나가 세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다들 잘해주고 있고 예. 에크 같은 경우도 뭐 실수하거나 이런 장면도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거라도 빠져나오는 거 네, 이동하는 거라면 슛을 당겼는데 네. 포인트 주면 녹여봐야죠. 좀 자 슛을 한번 녹여봐야죠. 사연 두 개 그리고 이 드리블. 다음에 네. 좀 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뭔가 친구처럼 던지는 게 어떤가요? 바론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설프게 해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차이를 오면 뿌야 갑니다. 오면 뿌에다가 티버야 갑니다. 바론 와봐 들어와 최대한 흩어지면서 싸움각 봐야 돼요. 싸움각 봐야 돼요. 들어와 저렇게서 뒤로 일단 뒤로 싸움각을 보긴 봐야 됩니다. 이게 버스트 힘들어서 그렇고 들어가서 그런데 에이크를 뭔가 커피 연결이 쫓아가면서 야오 잡았어요. 그런데 에이크가 있어 비리 안 시쳐 숨어. 아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숨어 뒤에 에이크가 생겨야 돼. 오라니 맞아주고 지금 어그라픽도 미쳤거든요. 집에 가야 돼요. 젠지 지금 정말 너무 잘했어요. 엑셀런트 젠지. 아 근데 완전히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뒤를 밀었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타면서 아 근데 이게 한 번 더는 좀 근데 체력을 채우고 다시 어설프게 하면 어차피 못 따라가. 그게 크게 안 입 이득 볼 때 바위가 아직 전멸이 없기는 해요. 빵에 그래서 떼돈을 번다. 빵에 떼돈이다. 버스트까지 한번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안 입 먹습니다. 설마 어떻게 막을래. 설마 바위 바위가 들어오긴 했는데 신나면 안 되는데요. 신나는 자꾸 아 그리고 바로는 치기 어려우니까 일단 빠지면서 엘크한테 딜각 나오니까요 지금은
결국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도긴 했었는데 그 시도가 이렇게 막힙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펠리우스가 키를 많이 먹긴 했거든요. 네, 오르는 좀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가봐야 돼요. 네, 일단 나가긴 나가야 되거든요. 역으로! 역으로! 잡고! 좋네요. 됐어! 그러면 지령 잡아야 돼요. 지령 잡으면서 야광 돌아드릴게요. 원대에 두 명이 열심히 때리면 되거든요. 에이크한테 에이크만 안 주면 프리딜이 좀 나오는 거 양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야광! 야광 또! 끝났을 때가 중요한데 근데 그 다음보다 에이크! 에이크가! 에이크가 있어요. 에이크가 그래도 교환! 일단 교환! 일단 이 정도 교환? 그러니까 뭔가 완전 대패만 하지 않으면 네. 미래는 볼 수는 있으니까 물론 이게 네, 젠지의 쌍포가 살아있긴 네. 한데 페이지! 아 페이지! 바로 쪽으로 만들어 돼! 바로 쪽! 페이지가 그걸로 만들었죠! 페이지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피넛!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피넛 돌아왔어요! 피넛 돌아왔어요! 도망가! 도망가! 피넛! 다 주행가! 피넛! 뛸 수 있어요! 자 피로 뒤로 갑니다. 네, 사이드 가지고 놀아주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 갑니다. 멀리 찔러주면서 멀리 찔러주면서 멀리 찔러주면서 네, 왔다 갔다 뒤로 갑니다만 여기 오니 와요. 오니 와요. 최대한 네. 빠지면서 오니 와요. 오니 와요. 그래프 깜빡 한번 피할 수 있으면 로켓 쏘네. 로켓 쏘네. 여기서 이게 네, 문제입니다.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 그래프 이러면 안 되는데 도란이 사라집니다. 방패가 오래 손에 정말 그러면 이 나쁜 손 용으로 터내야 될 것 같은데 용으로? 그렇죠. 오히려 용이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이게 더 좋아. 자 영웅 관련이 들어오니까 일단 바로는 네. 끝났습니다. 젠지는 바로 별로 먹기 싫었어요. 이게 더 끊고 싶었어요. 잘해서 이쪽 쪽에 차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상금이에요. 그리고 자 조토라 기사만 들어가면서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만 결국 네.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젠지한테 바론이에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오브젝트를 먹었습니다. 이기를 해도 힘이 그렇게 미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여기 이런 거 내려왔어. 먼저 잡고 잡아야 돼. 터뜨리고 짱짱 터뜨리고 몸짱마 잡고 이 정도면 클리니트예요. 이 정도면 일단 클리니트로 잡았기 때문에 비에즈도 무리할 수 없었고요 지금. 그렇죠. 자 바론 퍼 플레이가 이제 1200대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미드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진짜로 그 터진 게임을 어느 정도 어깨를 맞대고 있긴 합니다. 처음에 또 있으니까 그 대신 그러면 여기서 대치하고 어떻게 바텀이라도 넣을 수 있나요? 스레시스 에이크가 너무 세게 때리면 돼요! 오면서 점멸하고 네, 빨아들이면서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 양해하시죠 일단? 일단 빈! 아 네. 이게 에이크를 한번 일단 빈을 잡아야죠. 빈을 잡고 그리고 나서 도란 버텨서 빨아들여요! 아 이러면 그리고 저 에이크가 죽단다! 굿사이온이 탱커 페이즈 염! 여기서 잘못 죽으면 게임 끝나요. 자 일단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미드 쪽에 일단 프로그램 뒤로 갑니다. 아 근데 탑쪽 빨리 정비했다가 일단 줄 거는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5000 이상의 역사를 내고 있는 BLG인데 여기 다! 그래. 이게 딱 여기서 맞춰야 돼요! 제발 비상! 자 이제 지금 스레스가 없습니다. 그나마 서포터? 아 근데 그래도 머리수를 채우는 게 중요해서 자 이제 올라갑니다. 일단 그래도 민 좀 밀고 머리수가 딸리는데요 지금. 자 LK 위치는 봤어요. LK 위치는 봤어요. 인원은 똑같지만 그러면 미드라도 내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드 웨이브 쫙 멀리 무슨 10만 킬로 밖에 있거든요. 야가우가 뒤에 있습니다. 아론 싸움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래도 제목들이 되면 머리수도 부족한데 이거. 아, 근데 이게 그래도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 아, 너무 잔혹한 지휘관인데 네. 야가우가 뒤에 있어요. 야가우가 뒤에 있어요. 페이즈 야가우가 뒤에 있어요. 페이즈 쪽 일단 위아래가 좀 갈렸어요. 일단 조비 슈를 잡았어요. 슈를 잡고 그리고 티버가 달라붙었어요. 에이크한테 티버가 열심히 때렸고 아 그런데 일단 티버가 그래도 줄였습니다만 근데 아직 페이지가 살아있긴 하지만 피넌 아직 살아있어요. 피넌 페이지가 살아있네요. 자 피넌 때릴 수 있나요? 보급 도착합니다. 보급 스레시가 도착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옵니다 스레시. 네. 자 이러고 나머지 체력이 줄어있는 에이크들 에이크 좀 체력을 채웠고 그러면서 미드 현상금도 약간 압박할 수 있고 1차까지도 한번 그리고 역으로 바로 역바 덩그럽으니까 바로 네. 와요. 자 바로 왔어요. 이제 젠지의 까인데 이게 승부수기는 한데 이게 나와서 싸움각을 부리게 나을 것 조심해야 되고 네, 싸워야 돼 에이크한테 싸워야 돼요. 안돼 신난다. 아 근데 매운 맞았는데 이러면 신나면 안 돼요. 양해하시죠. 일단 들어와 안으로 양해하시죠. 버티고 얼마 버티고 쌍포 쏴라. 도라리야 에이크 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 에이크가 진짜 신난다. 저 친구 워워 지켜야 돼요. 진짜 빠져야 돼 진정돼 놔야 돼요. 시간을 좀 끌어야 돼요. 저 친구 에이크가 지금 신난 상태에서 대화가 안 통합니다. 자, 뒤로 잘 봤습니다. 뒤로 손달려 또 와요. 근데 순도 와요. 초비 머리 위에다가 네. 그냥 키버. 아 이게 바이가 미치가 좋아요. 미치가 좋아요. 키버. 결국은 이렇게. 아 이것도 잡혔는데요. 터뜨리라. 그러면 또 바로 나세요. 아동 터치. 바로는 이번에는 막을 수 있나요? 이번에는 너무
너무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이게 쳐져서 최대한 광역길 안 맞는 선에서 네, 단지 사거리 거. 싸움이 좀 불편하긴 네, 한데 물론 바로 먹고 때문에 답답하기는 한데 월마포가 지났고 네, 일단 최대한 네, 시간 끌어봐야 돼. 시간 끌어봐 네, 결국에 밀고 들어옵니다. 아 손으로 손이요 버텨야 돼요. 버티면서 일단 들어왔어요. 이제 쓰고 쏴 여기서부터 이제 쏴야 돼요. 에이크 아 베이지가 죽고 안 되는데 에이크가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쓰러집니다! 이에지가 버커 안에 그냥 수류탄을 던지는데 에이지의 탑중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결국 체인지 버틸 수 없습니다. 비에지가 이렇게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젠지가 3세트 잘 싸웠지만 결국 승리까지 연결시키진 못하면서 MSI에서의 여정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3세트 마지막 경기 뱀픽 어떻게 보셨나요? 젠지의 생각은 그거였죠. 탑 쪽에 이제 킨드레드와 오른을 올려놓으면서 우리가 킨드레드 궁으로 한 턴 버티면은 나중에 투원딜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BLG의 조합의 장점은요 후반 밸류를 징크스로 채우면서 대치 상황 때 그 살상력이 높은 스킬들로 통해서 하나하나 끊어먹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블리츠가 나오면서 블리츠가 계속해서 이제 양의 안식처를 쓴 킨드레드도 끌어내고 막 킬각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이 전부 다 맞아줘야 되는데 모든 한타마다 오른이 다 맞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후반까지 가니까 오른도 맞으면 잡히는 그런 그림까지 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초반에 젠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용을 두고 대체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킬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 함께 다시 볼까요? 대체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상대방의 그랩을 누군가는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타이밍이 아쉬웠던 게 오른 입장에서도 난 회피할 수 있다 보니까 스킬을 뒤로 썼는데 이게 타이밍이 참 야속했어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사이오는 스킬 흡수할 거 다 해줬고 우리는 이제 오른이 흡수하다가 빠지는 타이밍에 킨드레드가 먼저 잡혀버리고 사실상 이제 4대5로 이루어진 한타기 때문에 여기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젠지의 가장 중요했던 옵션 중에 하나인 양의 안식처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젠지가 가지고 있던 플랜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탑에서는 이미 잘 커 있던 징크스가 쿼드라킬까지 먹어내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 징크스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우선은 킨드레드가 매복해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때리면 그래도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인원도 먼저 가는데 여기서 먼저 쓰레쉬 전멸 그랩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까지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젠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상체 쪽에 타워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인원 투입해가지고 타워도 밀고 킬도 한번 만들어보자. 상대방이 결국 아래쪽에 한 명이 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그랩이 먼저 빠지니까 뭔가 상대를 확정적으로 붙잡아둘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 자체가 길어지게 되죠. 맞습니다. 게다가 사이언도 뒤태 쪽에서 와드를 저런 식으로 감싸버리는 구도가 잡혀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BLG가 감싸먹으면서 상대방을 하나씩 잡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네. 항상 징크스가 있을 때는 첫 킬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때 너무 많은 것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징크스가 쿼드라 킬을 먹으면서 성장은 끝이 났고 그러니까 저기서 딜라이트 선수의 쓰레쉬 그랩을 보면서 얼마나 상황이 조급했나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든 이득 만들어야 해 하고 여기서 어떤 상황이라도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조급했던 그랩이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3세트 딜런 그래프와 함께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투 원딜이었지만 네. 상대의 원딜 하나가 사거리가 긴데 초반 성장세가 너무 많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인분 몫을 하네요. 그러니까 중반 타이밍에 오른이 분명히 저 모든 징크스의 데미지도 받아주고 CC도 다 받아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애니 아펠이 딜을 하는 그림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 참 이 블리츠의 그림이 참 야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라인전 단계에서도 초반 설계가 좋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좀 탄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POG는 엘크 선수 징크스가 16킬을 최종적으로 먹었습니다. 네, 물론 뭐 저 킬을 만들어준 거는 팀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겠지만 엘크 선수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네. 모든 질량을 정말 있는 힘껏 끌어내서 때리더라고요. 맞아요. 와. 결국에 원딜도 킬 잘 먹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런 데에서도 킬을 하나씩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아 여기도 아. 그냥 내가 딜만 뽑아내면 이긴다. 최대 사거리에서 그냥 툭툭툭툭 킬 먹자마자 친난다. 네.
심지어 전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퇴로가 막혀있었던 젠지의 병력들을 정리하기가 너무 수월했고요. 이때부터 징크스가 사실 그렇게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죠.